11월에 공기가 안 좋을 거라 생각했는데 좋을 때도 있고 오늘 주말인데 날씨가 좋아서 우와 꽃이다! 꽃 릭샤 나무가 엄청 많이 자랐네? 비도 안 내리는데 진짜 크다 오마이갓 바람이 부네 남편이 아마존으로 구입한 가을 조화인데 조화라고 하기엔 생화를 건조시킨 것 같아요. 설명서를 읽어보니까 이것을 햇빛에 한 두세 시간 정도 놔뒀다가 헤어스프레이를 뿌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화분이 없는데 그냥 꽂았어요. 어제 택배를 남편이 많이 가지고 와서 큰 상자들은 전부 다 연 상태고요. 정리를 하려다가 영상을 찍어보려고 켰는데 저희는 택배를 주문하기가 어려워요. 여기에서 아마존으로 주문할 수 있지만 가루나 액체 종류는 주문할 수가 없고 그 밖에는 정확하게 모르겠네요. 그리고 주문을 하더라도 저희가 있는 방글라데시 집 주소로 등록을 하는 게 아니고 미국 대사관에서 관리하는 어떤 부서가 있어요. 다른 도시에 있는데 거기 주소로 입력해서 아마존을 주문하고 그 대사관에서 주문했던 품목들을 정확하게 다 확인을 하고 방글라데시에 있는 미국 대사관으로 보내주세요. 그러면 남편이 전용 키가 있어서 직접 들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글라데시 우편으로 저희가 개인적으로 주문을 해서 받을 수 있는 게 없다 보니까 그래도 아마존으로 배달할 수 있는 게 많으니까 방글라데시에 유명한 한식당들이 많은데 제가 아직 가보지 않은 곳이 있다면 그 중에서 코리아나 음식점이거든요. 저의 방글라데시 친구도 여기를 많이 추천을 했었는데 음식점처럼 분점을 만든 것 같아요. 최근에 그래서 푸드판다 앱에 뜨는 거예요. 저번에도 시켜 먹었는데 김밥 하우스라고 되어 있고 보통 방글라데시도 한식당에 가서 김밥을 먹으면 한 줄에 그래도 1000다카를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만 원이 조금 넘는. 그런데 김밥도 대부분 500다카 안팎이고 떡볶이도 저번에 먹어봤는데 1인분으로 작게 양을 만들어가지고 한 500-600다카 이번에는 제가 치킨 강정을 주문했거든요. 치킨 강정 450다카, 하우스 김밥 450다카. 1000다카가 넘지 않죠. 이 정도면 만원 조금 넘을 것 같거든요. 포장도 정말 깨끗하고 꼼꼼하게 되어 있고 이렇게 1인분 양으로 나오는 거 너무 좋아요. 방글라데시도 혼자 계시는 분들 점심에 간단하게 주문해서 먹기 너무 좋고 간장이나 단무지 다 있고요. 저번에 김밥을 먹어봐서 맛을 알지만 제가 먹을 거니까 정말 맛있었거든요. 진짜 제가 딱 먹기 좋은 양이고 만 원의 행복? 정말 맛있게 점심을 먹겠습니다. 가로등이 별로 없는 곳이지만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날씨가 좋으니까
진짜 많네요. 이 공원에 진짜 오랜만에 와가지고 어두울 때 오니까 아무도 안 보여요. 기타 공연도 하고 노래도 부르는 것 같은데 워낙 어두워가지고 형체만 보이는 것 같고 콘서트가 아닌가? 그냥 모여서 노래 부르는 건가? 어머, 무슨 경기도 하는 거야? 신기하다. It's coffee. Is there tea cup? 왜, why is it 왜, 왜 안 좋아? 안 좋아. Don't pretend to act. 진짜 나무를 이렇게 뚫어놨네. 신기하게. 멋있다. 어떡해. 다른 강아지 보고 짖나봐. 아, 도로에 있어. 어떡해. 메이비 커플? I don't know. Not many people. 아주 좋군요.
so many honking yes. sound. The soundtrack of Dhaka. Really what? Like a relief to find. Oh, we were so happy. Because we went to another place for lunch. That looks spicy, actually. Be careful. They don't make it too spicy here, I think. I don't know. I got the spicy version of beef from Gogi last night, but it didn't seem too spicy. It was good, though. Not too spicy. No, okay. He didn't even ask us if we want spicy. We've seen those alleys regularly. 어머, 일본 국기랑 방글라데시 국기가 이렇게 있는 건가? 덴노밭! 덴노밭! 완전 프라이빗한 음식점인데? 우와! Real Japan style, maybe. Thank you. 우와! 호텔 같아! 이런 곳이 있어? 아, 진짜 예쁘다. 상상 이상인데? 이야. 당연히 음식 가격은 비싼 편이지만 Compared to American price, it's not too pricey. 와, 샐러드 Maki is a kind of a small kimbap type. Yeah, yeah. The meat goes down. Meat. Cooked with meat and vegetables. Oh, it's really good. Yeah.방글라데시에서 일식을 먹는 것이 조심스러운데 여기는 믿고 안전하게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곳으로 추천할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이 영상을 보면서 힌트를 얻으신 분도 있겠지만 저희가 두 번째로 갈 나라는 일본입니다. 방글라데시에서 내년 12월까지 근무를 하고 이제 2년 근무가 끝나면 이번에 일본에 가는데 일본어를 해야 하는 포지션이라 남편이 일본어 교육을 받아야 하는 시간이 있어서 1년 정도 미국에 있다가 2026년 12월부터 일본 도쿄에서 살게 돼요. 2년 동안이지만 저희가 계획했던 일본에서의 생활을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일본에 계신 유친분들의 영상 더 열심히 볼게요. 고맙습니다.